자, 방금 네. 예, 조원이 형이랑 오랜만에 공식 중계했네요. 어, 어땠나요? 좀 처음에 좀 저시는 것 같던데요? 아, 예, 수빈 씨. 이건 아니었어. 아, 그 정도 오가요? 아니었어. 야, 왜 그래? 이제 끝나니까 또 많이 돌아오셨네. 아, 난 짬이 있는데. 아까 중간에 할 때는 여러분 자료가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. 의학으로가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계속 나 말하는데 계속 이렇게 봐. 대화를 해야 되는데. 아, 진짜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, 형님. 아니,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내가 이제 또 르하브르가 또 유명한 팀이 아니고 생소하죠. 생소하다 네. 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. 이게 잘못된 거야. 왠지 알아? 자료 준비 많이 하면 안 돼, 원래. 한두 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 찾느라고 지금 르하브르 막 이렇게 선수들 자료 찾느라고 아까는 막 안 우리가 준비 못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쟤 왜 있지? 명단에도 없는 선수가 나와. 아,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뭐 르하브르 팬들에게는 좀 이제 좀 죄송합니다. 왜냐면 네. 아까 15번을 저희가 좀 정보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네.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이랑 뭐 1군이랑 유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해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그래도 뭐 웬만하면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. 그렇습니다. 특히나 네. 뭐 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 위주로 당연히 말씀드렸기 예.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강인 선수 활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영상을 찍는 건데 네이버에서 저희가 이제 이 부스에서 예. 정식 중계 느낌으로 중계를 했습니다. 예. 15만이요? 전반전에? 아까 전반전에 한 13만 14만? 아, 네. 진짜 확실히 뭐 토요일 12시이기도 했지만 토요일이 아니구나. 금요일 12시이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다. 그렇습니다. 그걸 네. 알 수가 있었고요. 일단은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? 아니, 오늘 사실 저는 뭐 파리 팬들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. 이제 루초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과연 3선 미드필더를 어떤 선수를 두고 어떤 성향의 선수를 둘까 했는데 일단 우가르테를 뒀고 자레메리 선수를 좀 내려서 쓰면서 좀 박투박으로 좀 연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런 중원 삼각형 구성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갔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하킴이랑 나왔는데 잘하더라고. 일단 제가 생각한 건 잘한다.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 봤을 예. 때 잘했습니다. 눈에 띄었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봤을 때 눈에 띄었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영입되고 나서 친선 경기를 딱 뛰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. 실력은 가지고 있어. 아, 그렇죠. 근데 파리 생제르맹 네이마르, 음바페, 와우. 막 이렇게 루이스 엘리케 트래블 감독.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막 긴장될 수 있단 말이야. 그렇지.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팀 합류했으니까 왜요? 이게 오랜만에 내가 후토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네. 좀 아니 야, 표정이 어떤 새끼인지 어떤 표정인지 알아? 어떤 표정이었죠? 아, 이 새끼 또 시작됐구나. 아니 약간 그런 거. 아, 진짜 이 사람 방구석 여포다. 정식 중계할 때는 아까 야, 너 그렇게 하면 또 나 이미지 이상이 돼. 나 정식 중계 하던 사람이야. 아니 제가 잘했 아니 여러분들이 저희가 음성으로만 들리시니까 추면 해설 괜찮다 했는데 이제 옆에서 본 저는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까 나는 눈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네, 그 얘기를 한 거죠. 정말로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쭉 팔로우하고 그리고 우리가 르하브르까지 알았다면 그랬겠지. 근데도 뭐라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 추맨 아니고 이주원으로 해설합니다. 그렇죠. 저 준비했습니다. 이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솔직히 저도 뭐 해외 축구 캐스터 이제 뭐 아예 안 해도 돼요 했지만 솔직히 하고 싶죠. 이게 그렇잖아요. 아, 그래요? 아, 재밌잖아요. 입중계도 근데, 재밌는데 이게 니나 나나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왜 나도 가요? 왜 나도 같이 먹지? 난 이거는 좀 섭섭한데? 알았어. 네,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. 여기가 좋아요. 네.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나도 지금이 편해. 네. 아무튼 이어서 하겠습니다. 네. 루이스 엘리케 테이블 감독 와우 돈나룸마 와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마리 키니스 막 하면서 하면 긴장될 수도 있고 경직될 수 있잖아. 그런 모습은 1도 안 보여줬습니다. 정말 1도 없어. 와, 나는 그냥 마요르카의 이강인인 줄 알았어.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중간에도 뭐 중계 때도 얘기했지만 마요르카 때 이강인은 이강인만 그 패스를 넣을 수 있고 이강인만 그 위치에서 패스를 받는데 그렇지. 이강인이 없으니까 패스가 안 들어왔잖아요. 근데 자이르 에메리랑 뭐 아까 마센시오도 잠깐 그런 장면도 있었고 하키미도 그렇고 이강인이 그 좁은 적에 들어갔을 때 얘를 믿고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
더 잘해 보여. 그렇습니다. 예. 특히나 중원 지역에서 르하브르 선수들이 압박을 받았을 때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밀어줬단 말이에요. 근데 볼을 뺏기지 않아요. 그리고 맞아요. 그 볼이 앞쪽에 있는 아센시오라든지 다른 선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. 이 저는 여기서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보세요. 밀어주잖아요. 네. 잡았어. 어? 새로운 코리아 선수 이강인 월드컵에서 잘한 거 나 봤어. 예. 근데 그건 보기만 봤지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내 앞에 있는 동료가 밀어줬다? 봤는데 한번 밀어줬어 자기도. 근데 뺏겨. 보이니까. 예. 그리고 또 밀어줬어. 아 뺏겨. 그럼 못 주지. 못 줘. 예. 근데 딱 줬을 때 이미 이강인 선수가 몇 번이나 그 좁은 지역에서 키핑해놓고 팬텀 아니면 뭐 바디페인트 하면서 예. 패스를 밀어줬단 말이야. 그럼 그 다음부터는 믿고 주죠? 주죠. 네, 맞아요. 네.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점, 타임, 네.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훈련장에서도 얼마나 잘했겠어요. 근데 어? 얘는 훈련장이 아니라 진짜 필드에서 경기 뛰는데도 그렇게 잘하네? 나는 아니 오늘 뭐 진짜 뭐 프리시즌 경기고 사실 이강인 선수 뭐 완벽하게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가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오른쪽 윙포드 말고 중원도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하킴이 이 2006년생의 자이레메리 저는 이 선수 뭐 지난 시즌 챔스 막 이럴 때 리강 경기 때도 봐가지고 잘한다는 생각했는데 그렇지. 이강인까지 야 이렇게 세 명 호흡 좋던데요? 나는 더 잘할 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사실 네. 우가르테 선수와 이제 자이제 아 뭐야 자이 그... 자식 자이 야이 허경환 씨잖아요 이거 자이제 에메리 선수 예 자이레 에메리 자이레 에메리 네 자이레 에메리 선수를 봤을 때 예. 알았어요. 뭐죠?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예, 예, 예. 그리고 그때 에메리 선수는 워낙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. 또 베라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, 예. 뭐 비티냐도 있고 그렇죠. 비티냐도 있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우가르테와 에메리 선수가 오늘 친선 경기에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있겠다. 높겠다.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. 둘이 간결하게 찾아요. 둘이 되게 간결하게 찾는 스타일이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승화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좀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네. 전술적으로 좀 봤을 때도 오른쪽 측면으로 나왔지만 하키미 선수가 굉장히 마치 윙처럼 움직여주면서 그때 이강인 선수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. 또 중앙 쪽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압박을 받았을 때 볼을 뺏기지 않고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장점도 나오고 네. 또 그 덕분에 이강인 선수가 시발점이 돼서 중원전에서 시발점이 돼서 슈팅까지 유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. 그리고 그래 볼 받았어. 몇 번 잘했어. 이것도 땡큐야. 새로운 팀에서. 그렇죠.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게 실제 경기였잖아요. 물론 이제 르하브르 선수가 이제 막 승격한 팀이기 때문에 뭐 이 팀하고 잘해봤자 뭐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부 리그 이제 올라온 팀이잖아. 그럼 맞붙어야 돼요. 근데 실제 예. 경기였잖아. 예. 그럼 이강인 선수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네. 경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저희가 그런 활약이었어요. 얘기했던 게 이강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몸 컨디션이 10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. 근데도 비슷한 그 컨디션에서도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보여줘서 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 우리가 출전 경기 정말 좀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쉬운 건 한 43분쯤에 좀 허벅지 뒤쪽을 네. 잡고 이제 나가서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그 햄스트링 부상인 게 오묘한 게 또 예. 순식간에 회복해서 나온 선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나올 수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열흘 정도 돼요. 아. 예. 기본적으로 열흘 정도는 돼요. 예. 근데 순식간에 회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또 요게 또 햄스트링 부상이 짜증나고 골치 아픈 게 일주일 지났네? 자주 오죠 이게 좀. 일주일 지났네? 예. 안 아파. 예. 괜찮아. 예. 너 뛰어봐. 해봐. 괜찮아. 근데 갑자기 또 뛰다가 갑자기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이거 진짜 좀 걱정되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. 정말 아예 부상을 안 당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예. 차라리 아 빨리 좀 체크한 게 나을 수도 있다. 차라리 시즌 전에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그래 첫 뭐 개막 이후에 부상이 좀 심각하면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선발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조급해질 수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여유를 가지고 예. 아 그 새로운 팀이 왔구나. 뭐 1, 2라운드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몸 잘 만들어서 나오면 그것도 그대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죠.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. 전화위복이 네. 될 수도 있어요. 괜히 있겠네. 무리해서 계속 뛰고 애매하게 뛰다가 컨디션 다운되고 인정 못 받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경기에서 잠깐 잘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2주 한 3주 남았죠? 그렇죠. 예. 네. 그럼 일주일 동안 회복하고 됐다. 그럼 회복 훈련하고 몸 다시 만들고 해서
이제 개막 이후에 선발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. 만약에 햄스트링 부상이 좀 깊다면. 예. 근데 몸 잘 만들어서 교체 투입하면서 몸 만들고 이제 주전으로 도약하고 이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그래요, 뭐, 아직 초반이니까. 뭐 정확한 리포트가 나와야지. 뭐 그렇지. 부상 정도랑 이런 건 알겠지만 우리가 예. 좀 과하게 걱정을 해서 이강인 선수가 좀 완벽하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. 아, 이강인 선수 별거 아니다. 어, 2, 3일 뒤면 낫는다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네. 네,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죠. 아, 이강인 선수 일단은 오늘 경기 정리하자면 너무 잘했고 아, 잘했어. 앞으로, 진짜 잘했어. 네, 출전수 저는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늘 성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. 아니, 진짜 나 국뽕 이면 국뽕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예. 예? 예. 오늘 국뽕 빼고 예. 담백하게. 예. 솔직히 이강인 선수 그냥 물론 이제 프리시즌에 뭐 잘하는 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? 아, 그것도 뭐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. 맞아요. 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서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. 또 프리시즌 못 해도 문제거든? 그것도 맞죠. 맞잖아. 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국뽕 빼고 이강인 선수 오늘 저는 제일 눈에 띄었다고 봅니다. 아, 저도 네. 그 의견에 맞잖아. 좀 동의하고요. 오바는 거 아니에요. 예. 네. 후반에 나왔던 네. 음바페 보고 다르다. 아, 네. 음바페는 진짜 다르다. 아,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중계를 했는데 이게 예. 참 요상한 게 거기서 이제 쏴주는 거를 우리가 중계를 했잖아요. 아,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안 나와서 3봉 전도가 뚝 끊겼어요. 네. 근데 그때 은바페가 골 넣었어. 그러니까 저희는 봤어요. 은바페 골 장면을. 나중에 느린 장면이 네. 나오더라고. 네. 아무튼 은바페도 네. 골을 넣었다는 골을 넣었다는 거. 예. 네. 그렇습니다. 예. 정식 중계 저희가 이제 한 3경기 더 남아 있는데 더 호흡도 좀 잘 맞춰 보고. 아, 이 파리 생제르맹 입중계를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해야 되나 계속. 아, 파리 생제르맹 매력을 느꼈습니까? 아, 왜요, 왜요? 왜죠? 아니야, 아니야. 예. 근데 파리 생제르맹 그 프랑스 리그 한 경기가 시간이 별로 안 좋잖아요. 막 셋이 그래요. 네. 예. 맡아서 좀 해볼까 이 생각도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예. 제가 이제 김민재 경기를 조금 주로 맡아서 하고. 아, 그렇죠. 나폴리 경기. 네. 그 다음에 다른 경기는 이제 예.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. 예. 그러면 김민재 이강인을 이제 쭉 이렇게 할까. 어, 네. 좋죠. 그러면 근데 굉장히 거의 뭐 밤을 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텀이 분데스는 길기 조금 때문에. 일찍 할 때가 있으니까. 그리고 분데스 미넨 경기 보고 그 다음에 파리 경기 보고 이러죠. 뭐 분데스 막 10시에 하고 파리 경기 막 새벽 5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 그게 애매하긴 한데. 예. 그래도 와 참 제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